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면서 혼자 생각이 많아지죠, 되게. 그러면서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걸 또 알게 하려고 자열하게 되고 저는 이제 자살하려고 한 적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약을 뭐 감기약 무슨 약 뭐냐고 막 다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소주 술을 세 병을 딱 놓고 제 방에서 그걸 다 먹고 그냥 술 먹고 잠이 들어서 그러면 죽을 수 있잖아요. 네.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죽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2시간 전에 일부러 아니면 1시간 전에 이렇게 내가 방에서 그거를 먹은 것 같아요. 일부러. 결국엔 뭐냐면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. 자살은 하고 싶은 정도로 되게 힘들고 마음이 아팠는데 죽고 싶은 것보다 내가 이만큼 고통스럽다는 거를 좀 니들이 알아서라도 잘 네가 얘기를 해주던가 이걸 좀 느끼고 싶었던 거죠. 일단 저 심정 알겠는데. 네. 그게 현재의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현재의 자기가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그런데 올바로 살고 싶거든요. 네. 올바로 살고 싶은데 그게 은폐돼 있어. 그냥 약 먹고서 막 정신 저 나가서 저 무의식 상태에서 막 그러더라는 거야. 아 이게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. 뭐 이랬다는 거지. 그러니까 반응이 이제 아버님 반응이 그때 시큰둥하게 자해를 했는데도 본인이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왔다 이거잖아요. 그죠? 그때는 피 막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그냥 미친놈으로 생각하셨겠죠. 저 미친놈 좀 왜 저래? 그럼 어떻길 바란 거예요 그 당시에? 솔직히 성격이 막 뭐 제가 닭살 돋고 막 이러면 잘 못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러니 도대체 돌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손을 잡고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. 아. 내 손을 잡고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. 이제 문신이 있죠? 영감에게도? 네, 좀 많아요. 예. 이쪽 팔이랑 이쪽 팔에 자해가 진짜 많았어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픔을 느꼈다면 안 보이는 데다 했겠죠. 그런데 그렇죠, 그렇죠. 무섭게 보이려고 그런 멍청한 생각에 아. 자해를 보이는 데다가 일부러 해가지고 담배로도 막 지지고 담배로 몇 번이나 지졌어요? 30, 40방 정도 지졌던 것 같은데 30, 40방. 그래서 팔을 완전 난도질 해놓고 그렇게 살다가 예. 음악을 시작하고 하니까 예. 어우 팔이 너무 이게 아닌 거예요. 손담비 씨가 보고 놀랬을 것 같아. 그때는 긴 팔이 있어가지고 몰랐고요. 근데 이거를 하나를 먼저 감추자. 예. 이제 힙합 음악을 하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예. 어린 나이에 그 문신을 혼자 그림을 그려서 연탄으로도 하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먹물 사가지고 먹 잉크로 그냥 했어요 거기를. 그 자해를 가리고 자기가 싶었던 거예요. 그거를? 제가 작품을 혼자서. 네. 아우 진짜. 자해를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문신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팔을 다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네. 팔을 다 하고 한 번으로 안 돼서 몇 번을 했어요? 한 7번 정도 한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없어져야 돼가지고. 아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등등성 조금씩은 네. 있었던 것들도 이제 다 커지게 되고 그림이. 이쪽도 자해 없애려고 또 하게 되고. 진짜 그 형사들이 집에 와서 수갑을 채우고 그 구치소 가서는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. 아까 얘기 들어보면은. 별로 안 무섭어요. 유치장 처음 들어갈 때는 뭐. 금방 뭐 나올 수 있겠지 뭐.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 안 나가고 2주 지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태우더니 다시 또 수갑을 차고 또 넘어가는데 구치소 갔는데 이제 거기서 진짜 재수복을 주니까 밤새 그걸 주고 번호가 딱 붙으니까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 지금. 그러니까 아 이제 진짜구나 이거는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 그때. 근데 겁이 이제 좀 나더라고요. 확 나더라고요 겁이. 그런데 네. 그 겁도 잠깐이었다며요. 조금 있다가 또 이 안에서 내가 짱이 돼야겠구나라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며요. 네 그러니까 첫날 들어가자마자 구치소 방에 딱 배정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새벽이었어요. 겁도 나는데다가 이제 무섭기도 하잖아요. 이제 어쨌건 열이 겁이라는 나이니까 네. 그 당시에